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오늘은 예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요. 약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오늘은 바로 저의 페이버릿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되게 잘 쓰고 많이 쓰고 되게 괜찮았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품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하나하나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셀라피아 아기 토닝 CC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예요. 얘는 제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저랑 친한 언니 콩슈니 언니와 스칼렛 언니가 셀라피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쿠션인데요. 절대 홍보가 아니고 정말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또 내가 소개를 하면은 조금 너무 홍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또 좋은 거는 같이 소개를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는 그냥 쿠션이에요. 그냥 쿠션이고 안 열리네. 열면은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점이 여기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오돌도돌하게 메쉬처럼 약간 모양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콩콩콩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제가 써보니까 아마 양 조절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양 조절 한 다음에 얼굴에 펴기 굉장히 괜찮아서 너무 좋았고,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CC랑 커버 버전이 있어요. 근데 얘는 CC 쿠션이고 좀 굉장히 투명하고 촉촉하고 대신 커버력은 좀 많이 약해요. 저는 피부가 엄청 얇아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다 무너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얇고 촉촉하게 발리고 색상이 너무 예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짠! 두 번째 제품은 VDL의 브라이트닝 톤 컨실러예요. 얘는 이렇게 팟타입 컨실러고요. 컨실러 중에서도 저는 워낙 VDL 컨실러들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꾸덕하고 약간 땅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잡티에 올렸을 때 잡티가 굉장히 잘 가려지고 약간 핑크빛이 섞여 있어서 다크서클 정말 제일 진한 날에 이렇게 살짝만 얹어주면은 좀 커버력이 좋은 편이에요. 얘는 좀 컨실러만 있으면서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들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정말 잘 쓴 제품인데요. 라네즈 아이브로우 쿠션 카라예요. 얘는 투톤 브라운 색상이고 쿠션으로 된 아이브로우인데요. 딱 안을 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아이브로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쿠션이라서 쿠션이 아이브로우가 굳이 쿠션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민스코 언니 거를 한번 써보고선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샀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브러쉬랑 스크류 브러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하는 컬러를 콕콕 찍은 다음에 그어주면은 되는 제품이에요. 눈썹이 정말 깔끔하게 그려지고 좀 짱구 눈썹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싸서 막 얼굴 쉐딩 전체로 하긴 아깝지만 이 하나면은 뭐 쉐딩이랑 섀도우랑 아이브로우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냥 간편함으로 승부보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아이글로스 비치 누드 컬러고요. 얘는 입에 립글로즈 바르는 것처럼 얘는 아이글로스라고 발랐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지금도 바르고 왔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제품인데요. 얘는
제품도 분명 좋지만 제가 요새 빠져있는 화장하고 오히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요새 글로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쉬머 막 약간 그윽한 그런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쉐딩도 진하게 하고 그런 딱 여름에 어울리는 바닷가 메이크업 같은 느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달 동안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제품이에요. 얘는 스틸라에 이번에 새로 나왔던 매그니피센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컬러는 더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발색이 좋아요. 글리터인데 정말 발색이 이 색깔 그대로 쨍하게 나고 펄감이 막 펄이 막 이렇게 나니까 눈 밑에 콩 얹어도 너무 예쁘고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그날은 좀 메탈릭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아트스틱 리퀴드 립. 약간 빈티지 컬러인데 사실 제가 MLBB 컬러를 MLBB 립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바른 립들이 다 정말 저의 입술과는 다른 그런 컬러였는데요. MLBB가 마이 립 벗 배럴이잖아요. 제 입술이지만 더 예쁜 그런 컬러를 찾기 정말 어려웠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저의 립보다 좀 더 예쁜 그런 컬러인 것 같고요. 전에 올라갔던 일본 후쿠오카에서 했던 그 메이크업도 바로 요 입술을 발랐어요. MLBB 컬러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은 쌩얼에 발라보면 돼요. 쌩얼에 발랐는데 내 입술색하고 별로 차이는 없지만 쌩얼이 좀 더 화사해 보인다 하면은 그게 MLBB인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빈티지한 핑크 컬러를 찾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화장품들 페이보릿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향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액세서리 그리고 잘 쓴 그런 것들 잡동사니 이번 달 동안 거의 한 50% 넘게 뿌리고 있는 향수인데요. 바로 조말론의 씨솔트. 너무 유명한 향수라서 약간 민망하지만 이거를 제가 언제 샀지? 저번에 사이판에 갔다 오면서 구매를 했거든요, 면세에서. 근데 얘 향기는 정말 약간 이름처럼 바다 소금 그런 향기인데 조금 더 약간 시원한 향기? 네, 약간 짭짤한 그런 미묘한 냄새가 나서 이거 향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은 영국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느껴지는 투박한 자연의 향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바닷내음이 전해주는 신선한 향기, 세이지의 우디한 대지의 향, 활기 넘치고 적극적이며 즐거움을 갖다주는 멋진 향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냥 뭔가 정말 바닷가, 뭔가 자연, 바람, 바다 냄새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약간 뿌렸을 때 굉장히 남자, 여자 상관없댔으니까 그런 중성적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잘 쓰고 있는 시계예요. 얘는 다니엘 웰링턴 제품이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부분이 너무 무난하면서 깔끔해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어떤 옷에도 좀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그 대신 골드를 사용할 때는 좀 실버와 겹치지 않게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그런 골드와 실버만 구별을 한 다음에 잘 쓰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역에 골드 덕후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거는 금색깔 실핀이에요. 그냥 이렇게 실핀인데 제가 요새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H&M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만큼에 한 만 원이었나?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이렇게 골드 제품의 실핀이어서 제가 앞머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업으로 올려놓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7월달 페이버릿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가지의 제품들. 하나만 더 채울걸. 이게 두 개니까 뭐 열 가지의 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정말 잘 쓴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인 만큼 뭔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안녕.